자, 지금 보고 계신 이 개체는 뭘까요? 톱니는 없습니다. 톱니는 없고 그 대신 가시가 있어요. 엉겅퀴하고 비슷해. 엉겅퀴과입니다. 엉겅퀴하고 비슷한 꽃들이 방울방울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. 얘가 바로 강원도에서 유명한 곤드레 있잖아요. 곤드레입니다. 얘가 곤드레. 자, 곤드레 비빔밥을 위해서 저쪽에 곤드레들이 좀 많이 있는 쪽으로 한번 볼까요? 어우, 얘네들은 상당히 개체가 크죠. 이런 애들을 입을 좀 잘라서, 여기, 얘도 곤드레 비빔밥을 하는데, 곤드레가 워낙 향도 없고, 맛도 없어서, 좀 그렇습니다. 강된장하고 양념장을 넣고서 비빈다고 해도, 아, 배고픈 시절에, 에는 그게 맛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, 일단, 제 주변 사람들 별로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새로 뭐를 첨가하냐면은, 여기 어수리 있잖아요, 어수리. 어수리 향 좋잖아. 여기 연한 어수리 잎을 좀 넣고, 어수리 잎을 좀 따서 넣을 겁니다. 넣고, 그 다음에 방풍도 연한 잎으로 좀 넣겠습니다. 넣고, 그 다음에, 아, 요런 어수리는 요거 지금 상당히 연하죠. 그 다음에, 또, 향이 좋은 참치를 조금, 참치도 요런 부분은, 요렇게, 여기 또 따서 조금 더 오래 삶으면 괜찮습니다. 일단 얘네들하고 이제 고사리도 좀 넣을 거예요. 자, 지금 이제 고사리 밭으로 한번 가서 고사리를,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곤드레밥, 고사리, 참치, 미역치도 좀 넣고요. 어수리, 방풍, 이렇게 넣습니다. 곤드레를 제일 많이 넣고요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걸 골고루 섞은 다음에 향이 쫙 올라옵니다.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념장과 강된장 넣고 비벼봤습니다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히 환상적입니다. 아우, 다양한 향, 어수리, 참치, 그리고 부들부들한 고사리의 식감이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이런 곤드레 비빔밥이라고 하면 다섯 그릇은 먹겠습니다. 자, 오늘 지금 이 양의 3배 이상을 먹을 것 같습니다. 자, 곤드레 50%, 나머지 섞어서 50%. 상당히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업그레이드 된 곤드레 비빔밥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